자, 11번 공공재를 좀 보겠습니다.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맞나요? 그렇죠. 특히 비배제성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의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맞는 말인데 이게 좀 어렵죠. 이해가 좀 어렵죠. 그 규모의 경제가 뭐죠 원래? 규모가 커지면서 그 평균 비용, 평균 생산 비용이죠. 평균 생산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공격적으로 규모를 키워버리면, 그래서 싸게 물량을 뿌려버리면 다른 기업들은 다 죽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불완전 시장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규모의 경제는 불완전 시장과 관련이 되고 얘는 시장 실패 원인이죠. 이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소비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 이러면 등대 생산 비용이 1억이에요. 근데 이걸 10명이 이용하는 소비자가 10명의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1인이 소비하게 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얼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1인당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죠. 만약에 100명의 소비자가 있다면은요. 이 등대 생산 비용이 바뀌나요? 10명이 소비하든 100명이 소비하든 이건 바뀌는 게 없죠. 예,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000명이 이용을 하면은요. 1인당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작아지죠. 생산하는 양이 많아질수록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생산 규모예요. 원래 규모의 경제는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예요. 생산 규모가 늘어날수록 단가를 낮춘다는 게 원래의 규모의 경제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는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평균 비용이 떨어지죠. 그래서 무슨 규모의 경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성격 때문에 이런 공공재는 수요 곡선을 수직합을 합니다. 수직합. 수직합을 해요. 추가적인 비용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돼요. 제니 표정이.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우리 그 시장 수요 함수 계산하는 그 계산 문제에서 그 괄호 속에 그 복잡하게 전제 조건을 달아요. 이 재화는 사적재임을 전제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 사적재라야만 수평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공공재에서는 수요 곡선을 구할 때 수직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이게 이런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거니까 이거 한번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만 듣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에 등장은 했지만 이게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것들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3번에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그다음에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현장 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이거 지난번에 현장 자원 말씀드리면서 했죠. 상품 자원, 현장 자원 하면서 안 했나요? 했죠. 현장 자원이 어디 있었을까요? 30쪽인가? 30쪽. 30쪽 21번 3번 지문에 있어요. 30쪽
21번, 3번 지문. 맞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이제 5번 지문은 비배제성으로 인해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공공재 생산을 맡기면 과소 생산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대체로요, 이렇게 그 어려운 지문이 있어도요, 결국 우리 시험에서는 어렵지 않은 지문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에서 너무 일찍 성급하게 승부 걸라고 하지 말고요. 일단 뒤로 자꾸 패스를 하세요. 패스를 하면은 뒤에 쉬운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도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쉬운 문제에서 승부를 건다, 이런 훈련을 평소에 해두세요. 이게 실전에 가면 막상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푸실 때 미리 훈련을 하시고요. 다음에 12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연결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1번에 지역지구제는 경제적 기능이요 아니면은 정치적 기능이요? 요거는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되니까 경제적 기능이고요. 효율성 측면 개입 맞죠? 주택보조금 지급은 보조금이니까 이제 형평성 측면 정치적 기능 맞죠?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 경제적 기능, 효율성 측면의 개입이고요.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장려, 정치적 기능이 아니라 이것도 경제적이죠.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외부 효과는 모두 다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공공재 공급, 경제적 기능이고요. 효율성 측면 개입입니다. 됐죠? 다음에 13번부터는 이제 개입 수단에 대한 거죠. 13, 14, 15, 16 이런 내용들이 수단에 대한 건데요. 일단 13번을 보겠습니다.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이용 규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을 들 수 있다. 그렇죠? 토지이용 규제는 그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듣고 계시죠? 최근 보고 있더라도 귀는 저한테 열어두셔야 됩니다. 수업할 때 이 합격한 두 분이 계신데 이 공부 방법이 달라요. 두 분이 술을 한참 이제 이 합격자 모임이니까 이제 1차 하고 이제 2차까지 간 거예요. 2차까지 갔는데 나중 되면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얼굴이도 잘 안 보여요. 근데 말은 하는 건 들려요. 술이 취하니까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래도 그 말하는 거는 알아들었는데,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공부 방법이 아주 달라요. 한 사람은 필기를 위주로 많이 했다. 필기하는 거. 근데 한 사람은 수업 듣는 거 위주로 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둘이 거의 비슷해요. 한 사람은 수업 듣는 거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조금 뭔 소리지 하면은 메모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저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소화되는 거는 굳이 필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잘 모르고 뭐지 하는 건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필기는 많이 했지만 귀는 계속 열어놓고 한 거죠.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판사하느라고 설명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판사하느라고 설명 못 듣는 게 제일 문제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판사를 안 하고 설명 듣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딴 거 보느라고. 그래서 지금 의심스러워요. 이 문제풀이 할 때가 제일 골치 아파요. 문제풀이 하면 문제를 읽어야 되잖아. 그럼 다 거기를 쓰일 거 아니에요. 거기 쓰면 도대체 듣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절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졸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자, 아무튼 그 토지이용 규제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그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를 정해놓고. 그래서 1번 일단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2번은 토지이용 규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는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직접적 개입과는 구별된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은 토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토지 공급의 원활화 및 직관적인 조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도 맞죠. 그다음에 직접적 개입 방법에는 토지 수용, 도시 재개발, 토지 비축, 공영 개발 등이 있다. 다 맞죠? 5분이 틀렸나요? 간접적 개입은 수요 및 공급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토지 시장의 원활화는 틀렸죠. 수요 및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직접적 개입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예, 다음에 넘어가시면 14번은 이제 여름이 오시고 15번, 16번은 토지 은행 제도죠. 토지 비축 제도. 이거는 이제 직접적 개입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15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4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토지 비축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투기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수가 있죠. 멀쩡하던 토지 시장에 정부가 그냥 들쑤셔 놓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가치 또는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맞죠? 미리 쌀 때 매입해 놓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그 개발 이익은 정부에 귀속되게 되는 거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건물을 지어 실수요자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법을 토지은행이라 한다. 분양 또는 임대해버리면은 이거는 토지은행이 아니죠. 비축을 해야 되는데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잘못되면 이제 그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빈민들의 불법적 비공식적 사실상 보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이나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16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17번 하고요. 자, 나머지 기출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좀 보셨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6쪽에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제의 목적 이제 토지정책의 대표적이죠. 토지정책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고 아까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인 게 또 지역지구제입니다. 여기서는 지역지구제의 목적, 다음에 효과, 지역지구제를 시행할 때의 문제점, 이게 좀 생각이 나면 좋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렇게 기억이 나면은 커다란 그 뼈대를 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뭐죠? 미술에 이렇게 뼈대를 잡아서 이렇게 차력 붙이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조서라 그러나요? 조서라 그래요? 좀 미술을 잘 못해서 그 조사할 때도 이렇게 뼈대를 먼저 이렇게 만들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붙이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게 뼈대예요. 뼈대. 줄거리를 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목적은 뭐를 하기 위한 거고요? 부의 외부 제거죠. 또는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거나 이렇게 있고요. 효과는 단기 효과, 장기 효과죠.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야 되죠. 단기는 수요가 변하는 거고요. 장기는 공급이 변하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죠.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경직성 문제가 있죠. 경직성. 한번 결정하면은 5년 동안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그러니까 매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대책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뭐가 있고요? TDR 개발권 양도제가 있잖아요. 개발권 양도제를 통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인센티브 제도 있죠.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 뭐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계획 단위 개발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계획 단위 개발하면은 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이 지역은 무슨 용적률이나 이런 규제를 좀 더 완화해가지고 하잖아요. 좀 더 신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경직적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됐죠. 뭐 또 뭐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네, 그런 것도 일종의 뭐 좀 상황에 따라 달리 하자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상황에 따라 예, 달리 하자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지역 지구제에 예, 기존의 지역 지구제로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예, 경직성 문제에 대한 예, 대책이 될 수 있어요. 그 언제부터 시행됐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도심에 원래는 뭐가 못 들어왔던 것이 더 들어오게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건가요? 이거 원래 출제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사적인 것으로 이렇게 딱 시행하잖아요. 시사적인 것도 시사적인 거고, 이런, 왜냐면, 왜 이런 이 공법의 내용은, 결론은 시사적인 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면 결론에서도 언급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 법률에 들어왔잖아요. 법률에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벌써, 사회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거예요. 법은 앞서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법이라는 거는 늘 어떤 사회 현상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률가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판결들이 어떤 옛날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의 판결들이 많아요. 예, 아무튼 이미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단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리해 두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해서 기존 공급자가 초과 이윤을 얻죠. 기존 공급자가 초과 이윤, 더 높은 이윤을 얻으면 장기적으로는 뭐가 증가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하죠. 하락해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최초 균형 가격과 같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 요거는 이제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서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비용 증가 산업의 경우에는 최초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멈추게 돼요. 예, 공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요. 비용 감소 산업의 경우에는 더 많이 예,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자, 그 중에서 1번을 제가 일단 풀어드리겠습니다. 116쪽의 1번. 지역지구제는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법적 수단이 되고 있는데, 지역지구제의 효과가 아닌 것은, 1번, 사적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서 효율성 측면의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으나 지역 간 형평성과 세대 간 형평성은 모두 저하된다.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형평성과 세대 간 형평성 모두 저하되는 게 아니죠. 지역 간 형평성은 더 악화될 수 있죠.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지금 세대가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다음 세대가 쓸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지역 지구제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 특정 지역에 독점적 위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의 부적정 배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죠.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죠.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실시는 토지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3번 오른편, 아까 1번의 마지막하고 함께 생각하면 되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 기대 수익을 높여줌으로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건 이제 단기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다음에 주택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공급자들은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되고 다른 공급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하게 만든다. 예,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뭐가 증가하는 거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예, 나머지 2번 문제하고요. 3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2번에 3번 지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죠. 비용 일정 산업 이런 게 요걸 말하는 거 같은 수준에서 비용 일정 산업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치는 장기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원래 수준까지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3번에서 그 2번 지문 있죠. 그 경제적 감가 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의 외부잖아요. 부의 외부. 부의 외부가 발생할 때는 무슨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예, 경제적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4번, 5번, 6번. 자, 이 지역 지구제. 4번과 5번은 다 지금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요. 그 1번 문제, 4번의 1번 문제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이런 말 있죠. 그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이제 그 서로 용도가 다른 것들끼리 어울려 있으면은 안 어울리는 게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제거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됐고요. 그 4번 지문에 보세요. 지금 4번 지문에도 또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오죠. 지역지구제 실시는 주택 건설업이 비용 증가산업, 비용 일정산업, 비용 감소산업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원래보다는 이렇게 공급이 증가했잖아요. 이게 비용 일정산업은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고요. 비용 증가산업은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고요. 그죠? 비용 감소산업은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비용 증가산업이든 비용 일정산업이든 비용 감소 산업이든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다 같다라는 거예요. 맞죠? 공급은 다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이제 어느 위치에서 멈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가 산업이냐, 감소 산업이냐, 일정 산업이냐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번의 5번 지문. 지역 지구제 시행에 있어서 사후적 독점뿐만 아니라 사전적 독점도 크게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그 사후적 독점은 문제가 안 되죠.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5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6번을 보십시오. 용도 지역 지구제와 그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용도 지역이 잘못 지정되거나 사회 경제 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한한다. 그럴 수 있죠. 지역지구제가 특정 지역에만 독점적 위치를 부여하는 경우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제의 경우 효율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다음에 토지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의 집가를 하락시키고 다른 지역의 집가를 상대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맞죠.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다음에 5번 토지 이용에 나타나는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너무 허탈하죠. 실전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전에서도 앞에 어려운 지문을 다 찍고 지나갔는데 정말 불안불안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이게 정답 안 나오면 어떡할까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데 5번에 이렇게 허탈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디 자꾸 뒤로 넘어가라고요. 뒤로 앞에서 승부 걸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자신이 없을 경우에 그 푸는 속도가 달라요. 이 문제 푸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번에 1, 2, 3, 4, 5를 읽잖아요. 이렇게 3, 4, 5를 읽으면 1번이 유력한 용의자예요. 용의자면은 찜하고 밑에 것들을 좀 빠른 속도로 읽어요. 유력한 용의자면 그렇게 해서 이 빠른 속도로 읽어서 별 문제 없으면 이제 체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1번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바로 그냥 넘어가야 돼요.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3번인 듯하다. 근데 좀 자신은 없다.
그래도 이거는 좀 표시는 해놓되 밑에 걸 보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잘 몰라도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 가야 돼요. 잘못 이거 뭔지 몰라도 뭔지 모르는 데서 정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어려웠던 시험, 그 15회 때 시험 같은 경우나 또는 예외적으로 조금 몇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거는 어려운 지문이 정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뭐 틀리라고 내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다섯 개 중에 두 개만 어렵게 내면 돼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정답 지문, 다른 하나를 정답 지문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세 개 아무리 잘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두 개 중에 헷갈리니까. 그렇게만 한 대여섯 개만 넣어도요, 사람들 쓰러집니다. 계산 문제 말고 그렇게만 넣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솔직히 저도 문제를 만들면서 지문을, 어려운 지문을 이 정답 지문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가도 안 만들어요. 그거는 실전에서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지문은 정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했죠. 지난주에 몇 번인가 하면은 지난주에 56페이지에 34번에 1번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56번에 34번에 1번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 이 어려운 지문을 정답 지문으로 만들어버리면 사람들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도 이런 거는 등장해요. 다 등장하는데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지문을 정답 지문으로 잘 안 낸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푸시라는 얘기예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예, 백전, 그게 원래 백선, 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라 그러죠. 원래 백전불태. 예,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위험하지 않는다. 백전 반드시 백승이 아니라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위태롭지 않다. 자,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십시오. 그 7번 문제는, 보세요. 7번 문제. 지금 7번 문제는 그 뭐 토지적상평가제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요게 우리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거의 뭐 공법 내용이잖아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 지난번에 한번 했을 거예요. 7번에 2번 지문. 투기적 있죠, 투기적. 예,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투기적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네. 근데 다른 것도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좀 참고로는 받으십시오. 자, 이제 넘어가셔서 120쪽에 개발권 양도제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토지의 소유권 중 개발권을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며 개발권은 현재 토지 이용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미래의 토지 이용 변경권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뭔가면은 지금, 그러니까 미래 토지 이용 변경권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어떤 개발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장래에 다른 곳에 개발 가능한 지역이죠.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이 주위 건물에 양도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되어 결국 사적의 경관이나 채광, 통풍 등의 측면에서 보존의 의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이게 또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죠. 그다음에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점에서 공사익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도입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함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아니라 상한선 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죠. 비효율적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과 같은 토지형의 계획 제한에 의한 재산권 침해 따른 손실 보상은 현행 법제도로서는 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한 그 개발 제한 구역에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0번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11, 12, 13번 다 마찬가지죠. 지금 10번, 11, 12, 13, 14번, 13번까지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11번인 이제 토지 공개념에 해당하는 거고요. 12, 13번이 개발이 환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모두 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제 여기 제가 수록한 문제 문항 수도 적잖아요. 그거는 출제 비중이 낮은 거는 덜 수록한 거고요. 출제 비중이 높은 거는 더 많이 수록한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여기 지금 기출문제 빼고 한 거의 600문제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몇 문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600문제 가까이를 생각을 했어요. 600문제 가까이 생각하면은 총 15회 분량이잖아요. 40문제씩으로 치자면. 총 15회 분량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문제는 15문제 넣으려고 했고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에서는 30문제를 넣으려고 했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어요. 그렇게. 그 출제 빈도수에 맞춰서 여기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수록되어서 자꾸 반복되는 거는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자주 출제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23쪽에 이제 14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걸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토지 가격도 공시하고요. 또 주택 가격도 공시하죠. 지금 건물 가격은 공시하지 않고 있죠. 다른 건물, 주택까지는 이제 공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한 10분의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조금 중요도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작년에 세 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좀 이상하네요. 원래 한 10분의 7 정도 되는데 작년에 세 문제나 나왔으니까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균적인 수치로 본다면은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봐두는 거죠. 이게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는 있으니까 10분의 7이라 해도 70% 확률 안 해요. 그래서 좀 봐두는 겁니다. 토지 가격을 공시하죠. 또 주택 가격 공시하죠. 토지 가격은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하고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누죠. 요거를 주체와 효력으로 정리하라 그랬죠. 효력. 요거는 누가 하고요? 국장이 하죠. 국장. 요거는 시군구장이 하고요. 다음에 주택가격 공시는 다시 단독주택과 공동으로 나누고요. 단독은 다시 표준과 개별로 나누죠. 자, 이렇게 해서 표준은 누가 하고요? 국장. 요거는 시군구장. 여기 공동은 모두 국장이죠. 국장. 이미 표준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표준화가 된 거는 모두 국장. 표준화 안 된 건 시군구장. 자, 요 효력 기억하십니까? 여기까지가 너무 쉬운가 보다. 여기는 합창을 하듯이 얘기해 놓고는 생각나는 대로 지가, 지가 산정의 기준이 돼요. 지가 산정. 토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 그 6월 마지막에 그 물건별 평가 했잖아요. 물건별 평가할 때 토지는 어떻게 원칙이 뭐고 건물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럼 토지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했잖아요.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 공시지가가 이놈이라고, 이놈. 표준지를 생략해서 얘기해.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지가 산정할 때는 뭘 기준한다고. 표준지, 그거는 감정평가업자든
공공단체든 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그래서 공적기관이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또는 간평업자들이죠. 간평업자들이 뭐를 산정할 때, 지가를 산정할 때는 기준이 돼요. 됐죠? 거기에서 말하는 이 지가는 뭐 수용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거, 그 강제 사용이죠. 강제. 공적인 공적인 어떤 성격이 강한, 그런 데는 다 이런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돼요. 저기 뭐냐, 국가가 아까 그 토지은행제도 토지 매입해야 될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갖고 있다 나중에 불허할 수도 있잖아,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전부 다뭘 이용해야 된다고요? 공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해야 된다고요. 또 강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제 사용. 강제 사용일 때도 표준지 공시지가요. 그냥 사용이 아니라 강제 사용일 때는 뭘 이용해야 된다고요? 표준지 사용. 근데 보통 일반적인 부담금, 세금, 그냥 사용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개별 공시지가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세금, 부담금, 그냥 사용료 이런 거 산정 기준일 때는 개별 공시일까요? 다음에 얘는 추가적으로 어떤 효력이 돼 있어요? 거래 일반인들이 거래할 때 거래 지표가 될수 있어요. 거래 지표. 그리고 지가 정보를 제공해요. 정보 제공. 이렇게 됐나요? 다음에 요놈은 딱한 군데만 사용된다 그랬어요. 뭐할 때만 사용돼요? 요거 산정할 때만.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효력이 같다 그랬어요. 요놈하고 요놈은. 요거는 지금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하고. 과세 등 업무와 기준. 과세 등 업무 관련 주택가격 산정 기준에 과세 등이요. 과세 등. 그리고 주택가격 정보 제공은 이쪽이요. 지가 정보 제공은 이 표준에 있고요. 주택가격 정보 제공은 개별이나 공동에 있어요. 그다음에 기준 시점은 언제고요? 얘네들 모두. 기준 시점은 1월 1일이죠. 그리고 공시 시점은 언제? 공시 시점 언제까지? 이거는 5월 말일까지고, 이거는 이제 4월 말일. 얘네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네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자료. 여러분이 받아보는 자료는 개별이나 요거 받아보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할수 있다기 때문에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어서 꼭 받아보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요거는 5월 31일까지, 요 밑에 것들은 4월 30일까지. 이 사항이 있을 때, 이 신청할 때는 그 주체한테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표준지로 선정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아도 바로 개별 공시지가가 돼버리고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지 않아도 바로 개별주택가격이 돼버리고요. 됐나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14번을 먼저 볼까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그렇죠. 거기 공동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다. 맞죠? 근데 여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뿐만이 아니라 개별주택, 공동주택, 표준주택 전부 다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여 공시되는 것은 단독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맞죠?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맞죠? 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셔서요. 15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6번을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맞죠? 중앙이라고 하는 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부 다 중앙무슨무슨위원회 중앙무슨위원회 이렇게 있죠. 다음에 2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이거 있습니다. 이게 이런 규정들이 다 들어간 이유가요. 예전에 토지 소유자나 토지 이용자 이외의 주변에 법률상 관계가 있는 자가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이웃한 다른 토지들이 모두 다 표준지 공시지가 보고 산정한단 말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있다면 나중에 개별 공시지가도 높게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세금도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웃한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좀 낮춰야 돼. 이 정상적으로 계산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 신청할 자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토지 소유자한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면은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거 옛날에 참 이게 이 행정법에서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이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이게 이 신청하는, 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죠. 엄청 많았는데, 그걸 예전 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법 조문에다가 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냥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규정들이죠.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가타부타를 알려줘야 된다. 가타부타를. 이런 것도요. 이게 이 국가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행정절차법이 없어서 이렇게 뭔가 이 신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대드는 거죠. 일종의 정반 때 대들면은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요. 전혀 연락이 없어도 아무런 위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당연히 어떻게 뭘 하든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중개사 법령에서도 공부하시지만 그 어떤 이 국민의 권리 이익에 침해가 되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절차가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청문이란 거 있죠. 청문. 청문 절차를 거치고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때려버리는 거지. 때려버리고 나중에 소송 걸고 이렇게. 그러니까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게 때리기 전에 미리부터 들어보라니. 미리부터.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정을 봐줄 만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정을 봐서 이게 뭐뭐 할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 6개월 이내에 뭐 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꼭 6개월이 아니라 1월이 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2월이 될 수도 있는 거를 미리 알아보고 들어보고 하라는 거지. 복잡하게 나중에 이 신청까지 가고 뭐 행정 심판 행정 소송까지 가지 말고 이런 거를 미리부터 들어보고 하라는 게 이게 청문이라든가 이런 이 절차가 생긴 거예요. 나라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언제 생긴 거 하면은 한 20몇 년 된 거예요. 20몇 년.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그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군사 독재라고 해요. 군부 독재. 그 시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 사실은. 국민의 권익이 굉장히 보호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음에 그 5번은 뭐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나머지 7번 17번 됐고요. 다음에 18번도 여러분이 봐 주시고요. 넘어가시면은 20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20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와 주택의 적정 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맞죠? 이게 원래 뭐 제각각 이렇게 평가하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일원화하기 위해서 도입됐고요.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한다. 맞죠? 표준과 공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선정한이잖아요. 선정한 표준주택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맞죠. 그 다음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이게 틀렸죠. 과세 등 업무, 여기 키워드예요. 키워드.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한 것은 개별이나 공동이고요. 표준주택가격은 오직 한 군데만 사용된다 그랬죠.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 요거는 이제 약간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22번은. 표준지 평가는 해당 토지의 공법적 제한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 공법적 제한이 뭐죠? 공법상 제한. 왜 우리 사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 하잖아요. 우리의 갱지, 저지, 일본 비교할 때 모든 토지는 다 공법상 제한 다 있다 그랬죠. 그 공법상 제한이 지역 지구지에서 하는 그런 공법상 제한이에요. 이게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또는 뭐 건폐율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공법상 제한이에요. 그럼 평가를 할 때 이게 지금 지역에 따른 그 공법상 제한을 반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토지가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현황 용도가 다를 때 표준지 평가는 실제 현황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원칙이 현황 평가요. 그 다음에 표준지 평가는 대상 토지의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 요거 맞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차라리 모르면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 규칙에서 우리 감정평가론 있잖아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시장가치 기준입니다.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 시작할 때 시장가치냐 시장가치 외의 가치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갑자기 왜 이렇게 이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여기 시장가치에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 했잖아요. 원칙적인 시장가치로 평가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디서 하는 얘기고요. 감정평가 규칙에서 모든 물건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에요. 모든 물건, 토지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토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예외적으로 그 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나 또는 의뢰인이 의뢰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를 해요. 됐죠?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는 이 말이에요. 땅.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는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적정 가격. 됐죠? 이거는 이제 이게 우선이니까 이걸 위주로 하시고요.
다음에 4번은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을 경우는 건부감가를 고려하여 건축물에 의한 토지 이용의 제약 정도를 공제해서 평가한다. 맞아요. 표준지를 공시할 때 지상에 있는 건물이 이런 상태냐 이런 상태냐, 최유효 이용의 경우에는 그대로 평가하고 이런 경우에는 건부감가를 고려해서 평가한다. 맞을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지상정평가해야 된다. 지상의 건물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준지를 살펴보는 그 국민들이 그 지상의 건물 상태를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제주도에 있는 땅을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땅을 강원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언제 일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1월 1일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7월 1일 당시에는 건물 흐르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1년간 사용할 거예요. 1년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번 공시를 하면은 그 다음에 공시될 때까지 1년간 이 자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격을 공시를 하되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낮은 상태로 평가해야 된다고요. 됐죠? 다음에 표준지 공시평가는 표준지 속성이 가장 적합한 평가 방식 하나를 선택하여 행하되 다른 평가 방식에 의한 선정 가격에 의하여 보완한다.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뭘 기준으로 평가해요? 감정평가 규칙에서 물건별 평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뭘 기준으로, 무슨 방법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지금 이거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거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가장 적합한 방식 하나를 선택하여 행하되 다른 평가 방식에 의해 산정한 가격에 의해 보완한다. 이렇게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를 산정할 때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다고요. 근데 살짝 언급이 될 때 있어요. 지문 하나로 이렇게. 그래서 한 번 정도 한 문제죠, 한 문제. 그죠? 그래봐야 한 문제 이렇게 넣은 거예요. 됐습니다. 됐고요. 좀 쉬겠습니다.